처음에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로 시작을 해서 주변 업체들의 디자인 컨설팅들을 많이 해줬었어요. 4년 전부터는 저희 자체 상품을 개발하고 약 12종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1개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학력, 나이, 성별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품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상품을 기획하는 실력 있는 친구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자체 제작해서 동영상, 시각물들 그리고 패키지들을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바이어하고 주고받는 메일들, 저희 상품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친구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상에 재미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발했던 제품은 티몽이라고 하는 티 인퓨저인데요. 일종의 차 걸음망입니다. 액상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있는 온천 원숭인데요. 이 안에 입차를 집어넣고 뜨거운 물에 약 2-3분 정도 우리면 원숭이 얼굴이 완전히 빨개져요. 그 후로 건져내서 드시면 되고요. 그 후로 구름컷 커버, 뭐 댕글팬, 그리고 트릭박스까지 지속적인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일종,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일종이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 그리고 양산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토요라는 브랜드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내가 쓰고 있는 회사에서 또 제품이 나왔네라는 그런 포지셔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게 저희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상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업체들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요. 최근 들어서는 신세계법인 부추하고도 같이 고향 스타필드 매장에서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박스, 기타 다른 업체들에서도 지속적인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랑 거래하던 중국 업체에서 중국 독점 계약의 건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 1억에서 3억 정도 베이스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홍콩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이렇게 협의를 또 진행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출시되는 제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제품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웹이라든지 다른 컨텐츠들과도 연동되는 제품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미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지금 지속적인 컨텐츠 강화라든지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저희 상품에 대한 리뷰들 그리고 현재 변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이 저희가 하는 일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